모든 거는 합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그건 뭐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면 알파, 베타, 감마 이거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실근 이런 거 말고 이말 없고 자, 이러면 근과 계수 쓰는 거잖아. 이거는 몇 차? 1차. 그냥 돼 있으니까. 이거는 몇 차? 4차. 자, 이거는 홀수차, 이거는 짝수차. 홀수차는 항상 출발이 마이너스. 짝수차는 그대로 들어가라 했지. 자, 그럼 1차니까 1차는 자, 요게 1차라 했잖아. 1차. 요게 2차. 요게 3차. 요게 4차.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1차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4차니까 4차는 짝수차는 그대로 들어가 있지. 1분의 마이너스 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요. 요런 것도 항상 알고 있는 게 좋다 했지. 됐지? 이거는 자, 무슨 근? 근양근이야. 근양근. 허근, 실근 이런 걸다 따져서 그대로 다 더하고 그대로 다 곱하면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방정식이 모든 근이 다 실근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실근인지를 알아내야 돼, 그지? 실근인지를 알아내야 돼, 먼저.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직접 풀 수밖에 없네. 4차 방식을 바로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뭘로 뭐 돼? 마이너스 1을 내야 되겠네.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6. 그럼 8, 8, 0 되네, 그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는데, 그럼 x 빼기 1. x 빼기 1. 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자, 요거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어서 x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그럼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0 해서 요식이 x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이제 2를 넣으면 8 마이너스 8 되네, 그지? 자, 2를 넣었으니까 x 빼기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건 플러스 3이 되겠네. 0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플러스 2x. 그런데 요 식은 판별식 0보다 작네, 그지? 그래서 허근이야. 그럼 실근은 요거 두 개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1과 2. 요게 실근이니까 이두 개를 합을 구하셔서 이렇게 돼. 1차식, 4차식을 직접 풀어준 거예요.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해서. 자, 이거를 구하라는 말은 직접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요런 크기 순서대로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근을 직접 구하라는 말이지, 이거는. 역시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해서 0 되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x제곱, 상수가 1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x.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는 근이 나오고, 마이너스 1 하는 근이 나오고, 여기도 봐. 판별식이, 잘 봐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그런데 두 근의 합이 양수네.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되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둘다 양수라는 근이야, 그지? 요거는 음수네. 그럼 이 감마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우리 구하라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말이잖아. 그럼 두 건의 합은 얼마? 요게 3이네,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야. 근을 구해서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 이렇게 하지 말고. 됐지? 음수가 당연히 제일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알파고. 여기서 나오는 두 건이 다른 요두 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두 건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리하겠지. 다 구해서 직접 계산해도 관계없다. 자, 이건 같은 거. 자, 이거는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해봐. 허근을. 그럼 이것도 자, 0 되는 거 찾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6 해서 0 되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6이니까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4x가 되네. 자, 요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허근이잖아. 그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2알파 베타 이렇게. 두 건의 합이 4니까 16. 두 건의 곱이 6이니까 마이너스 12 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지? 이거는 이제 치환해서 풀어주면 되네, 그지? 치환. 지나가는데 풀어야 되겠다 싶은 거 넘어가면 이야기해라. 자, 요것도 요식만 보면 되네. 우변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다. 요것만 볼 수 있으면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a다. 요렇게 치환해주면 돼.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라, 이 말이야. 거기서 이제 실근 나오는 거를 찾아내야 되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요. 그럼 2, 4, 8,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가 4가 되면 된다. 그럼 요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이고 요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인데 요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여기서 허근이 되지.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 그거를 합을 구하시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가 된다. 실근 쪽에서 구해야 되니까, 그제? 실근 쪽에서. 자, 이거는, 자,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네. 자, 그래서 요거는 치환을 이용하죠, 이 말이에요. 치환을 이용하죠. 됐지? 요거는 368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는 거다, 그제? 인수분해 되는 거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x는 풀마 루트 3, 여기서 x는 풀마 루트 6, i 이렇게 돼. 자, 그런데 모든 실근의 곱은 했으니까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이제.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a분의 c 이 말이니까 그지? a분의 c.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 거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바로 인수분해 하면 근을 직접 다 구할 수가 있지. 자, 요거는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자, 안 되는 거는 식을 요런 식의 형태로 변형하시오 했잖아.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요런 형태의 식으로 변형하시오. 자, 그러면 요 놈이 나오는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라 했잖아. 그럼 요 놈의 제곱. 이렇게. 자, 요거 제곱이 요거고 요거 제곱이 요게 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2x제곱이래. 원래는 마이너스 3x제곱이야. 같으려면 마이너스 5x제곱 했더니 뒤에 부분이 안 되지. 자, 안 되면 요거는 요놈과 요놈을 빼서 제곱을 하라 했네. 안 될 때는.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하면 똑같네. 자, 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요거 0, 0 이렇게 되는데 모든 양의 근의 합은, 자, 둘 다 판별식은 0보다 크네. 그럼 둘 다 실근을 갔지. 실근을 간데, 모든 양의 근은 합.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 두 개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이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양수 근만 해서 다 더하셔, 이 말이야. 양수 근만 해서 더하셔. 됐지? 요건 요리 인수분해만 요렇게 할 수 있으면 돼. 보기차식 인수분해. 지나가면 이야기하라 했다. 이것도 봐. 이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자, 안 되기 때문에 요 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그게 A제곱 자리에요. A제곱. 그럼 A제곱은 X제곱의 제곱, 3의 제곱, 두 개 더해서 제곱. 그럼 요게 6X제곱이잖아. 2AB가. 요거는 2X제곱이잖아. 그럼 같으려면 마이너스 4X제곱. 이제는 이 식이 2X에 제곱해서 B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그럼 이제 합차 X제곱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 놈이 0이 돼. 자, 이거의 네 근을 이렇다라 할 때, 이렇다라고 할 때, 자,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 더하기 델타 분의 1.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야 돼.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델타 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그럼 알파 베타는 요거의 두 근이라 보면 되고, 감마 델타 요거의 두 근이라 보면 돼. 자, 그 근을 두 근의 곱은 3,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3, 두 근의 합은 2.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니까 여기 됩니다.
됐지? 건네 개를 직접 다 또는 이렇게 해도 안 돼. 이거 네 개를 통째로 통분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돼, 그지? 이런 식으로 해보면 너무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씩 갈라서 하나는 이방정식의 건, 하나는 이방정식의 건. 그래서 건과 계수를 썼다는 거야. 자, 4차식의 모든 실근의 합은. 자, 요거는 대칭 방정식 또는 상반 방정식에서 요렇게 계수가 같더라. 요렇게 계수가 같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요거 두 개의 계수가 같더라.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식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자, 나눠주면 x제곱. 5x, 6x분의 5, x제곱분의 1이다. x제곱분의 1이다. 자, 여기다가, 이제, 같은 짝으로 매듭놓는 끼리를 이렇게 묶어봐. 5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 자, 그러면 전체 식이 이런 모양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전체 식이 요거를 a라고 두면 a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4는 0. 그럼 1, 4 플러스 플러스 해서 a.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이런 식은 보고 바로 2차 방정식이네라고 보여져야 돼.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두개 만들어졌네. 이때 모든 실근의 합인데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지. 여기서는 허근이야, 그지? 요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의 합을 구하라 해서 마이너스 4다. 자, 요런 거를 상반 방정식이라는데 자, 요거 이제 몇번 했다, 그지? 자, 몇번 했으니까 자, 요 문제는 이제 다 정리됐지. 정리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거까지 알아두는 게 좋아. 자, 이 4차식은 이제 우리 많이 봤어요. 상반방정식, 그지? 이렇게 대칭대조를 하는 거. 이제 5차를 써볼게요, 5차. x의 5승, 2x의 4승, 3x의 3승, 3x의 제곱, 2x 더하기 1 이꼴 0. 이렇게 써. 이제 차수가 하나 더 높아졌지. 자, 높아졌는데도 마찬가지로 계수들이 다 똑같다는 걸알수 있잖아. 자,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돼. 자, 이거 봐라. 4차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x제곱을 나눠줬어, 그지? 자, 이거는 나눠주면 안 돼. 자, 이거는 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해서 무조건 0이 되게 돼 있어. 이 계수가 같은데 봐.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짝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마이너스면 한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려. 이해되나? 해서 이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무조건 요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홀수 차수의 상반방정식, 즉 전체 개수가 6개 있는 상반방정식은 무조건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1, 2, 3, 3, 2, 1을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해서 요쪽 식이 x의 4승, x의 3승, 2x의 제곱, x 더하기 1 해서 요 식이 무슨 식이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로 계수가 대칭인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까지 알아두면 돼. 요렇게 해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요까지는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요것만 찾아내 버리면 돼. 그러면 요 몫에 해당하는 식이 이와 똑같은 형태로 대칭인 형태의 방정식이 되더라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이제 홀수차, 짝수차, 상반방정식은 이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한 개만 더 하자. 요게 1이고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똑같지. 자, 그러면 x제곱을 나누라 했네. x제곱 3x, x분의 2, 그냥 2, 그 다음에 x분의 3, x제곱분의 1.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요놈 요놈을 가지고 마이너스 3을 해주면 x 더하기 x분의 1. 원래 있던 마이너스 2는요. 자, 요거를 a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요. 그럼 1, 4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4.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4가 된다. 자, 요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이서 요식의 판별식이 0이고 요식은 판별식이 이렇잖아. 자, 그러면 뭘 찾으려 했냐면 실근을 알파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근이 알파야, 그제? 그 알파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하면 얼마고 했으니까 4가 된다. 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니까. 알파가.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4다. 여기서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르겠다, 그제? 여기서는 모르지만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이제 어느 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자,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몇 차? 1차.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끼리 곱해서 된 거야. 그거를 2차. 자, 3차는 이렇게 곱하면 3차야. 자, 그럼 차수는 이게 1차, 두 번째 이게 2차, 이게 3차야. 홀수 차는 항상 출발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제, 그제? 자, 그 다음에 1차는 A분의 B. A분의 B. 2차는 A분의 C. 2차는 A분의 C. 3차는 A분의 D. 자, 요렇게 준, 요거를 근과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다. 이렇게. 아, 요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지? 3차까지는. 자, 여기서 한 근이 1이야. 그럼 근이 1, 알파, 베타, 요렇다. 그지?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K를 모르고 있지, 지금. 그럼 한 근이 1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일단. 그래서 1을 집어넣어봐. 1 더하기 K 더하기 3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네. 아, 이게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요 마이너스 5가 보여주면 이제는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5다, 이 말이잖아, 그제?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합은 4가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근을 구해서 두 개를 더했더니 4다 이 말이 아니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근이 4가 되더라는 이런 사실로 결론을 내면 돼. 자, 이거의 두 근이 이거이더라. 그럼 나머지 한 근을 구하셨다.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야.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방법. 마이너스 1을 x에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네. 3도 x에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네. 그렇게 해서 ab에 관한 식을 두 개 만든 다음에 연립을 해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자, 또 다른 방법은 이게 두 근이야, 이게. 그럼 x제곱. 두 개 합이 1이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x.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6이네. 이런 식으로 이 식이 인수분해되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근이기 때문에, 그지? 그럼 여기 x 3승이니까 이거는 1x고 6b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b 하면 되네. 그럼 이게 6b잖아. 이제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 나머지 근은 바로 b가 되겠지. 나머지 한 근은 b가 되는 거야, 요식에서. 이제 b만 찾으면 끝이네, 그지? 자, b는 요거의 전개식이 이 식하고 같겠지. 이대는 무슨 말인지. x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x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x제곱.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bx. 그럼 b 마이너스 6x 플러스 6b 이렇게 돼. 자, 이제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겠네. 2차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6이 2a 마이너스 b더라. 자, 요 식을 정리해서 b를 구해준 그 b가 바로 나머지 한 건데. 요렇게 풀 수도 있고. 3차, 2차는 될 수 있는데 자꾸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들을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자는 거다. 그죠?
자, 두 근이 이렇다고 했네. 두 근이. 이놈과 이놈이 근이야, 근. 자,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 이 식에 집어넣는 거야. 자, 집어넣으면 A, B에 관한 식이 몇 개가 만들어져?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 두 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거를 연립해서 뭘 풀어야 돼? A 값, B 값을 구하면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그지? 자, 개수들이 다 결정이 됐지. 그러면 근은 마이너스 1과 2가 현재 근이야. 자,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다, 그지? 그러면 모든 근의 곱이 2분의 A 더하기 4잖아. A는 뭔지 여기서 다 구했다, 그지? 그럼 이게 모든 근의 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곱했더니 이거야, 이거. 그럼 우리가 찾으라는 답은 뭔데? 요거 두 근을 곱하면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됐지? 이것도 4차지만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하면 이제 그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근과 계수에서 2차, 3차는 우리가 공식이야, 그지? 2차, 3차는 공식이야. 하지만 차수가 높아도 뭐는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차수가, 우리 4차는 근과 계수 안 배웠잖아, 그지? 안 배웠지만 예를 들면 x의 5승, 마이너스 3x의 4승, 자, 플러스 3x 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5차니까 이거는 근이 몇 개야? 5개야. 자, 그래서 x1, x2에서부터 x5까지를 다 더하면 x1, x2를 5개의 다 곱하면 이 값을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차수가 뭐고? 1차니까 홀수지. 이것도 차수가 뭐야? 5차니까 홀수다, 그지? 무조건 홀수는 마이너스 출발했다, 마이너스. 자, 1차는 요게 1차라 했잖아. 그럼 1분의 마이너스 3. 이게 모든 근을 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차, 5차식에서 5차는 제일 높은 차수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게 되겠지. 그럼 1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이 3이 되고 요 값이 1이 되더라. 요거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거는, 그거는 구하라 안 해. 차수가 높을 때는 그 안에 거 구하라는 게 이제 두 개씩 곱해놓은 게 2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3차까지로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말이야. 이 방정식의 네 근이 마이너스 1과 1과 1이 근이네.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 집어넣어주면 A값, B값을 구할 수 있지. 열리 풀어주면 되니까. 이제 A, B 구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을 다 알잖아.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의 곱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1과 1과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모든 근의 곱 1분의 B 해서 이게 B가 되는 거야. B는 조금 전에 우리 계산해서 구해놨지.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 그럼 A, B도 알고 알파 베타 하니까 그 값을 구하죠. 4차지만 계속 셈이 뭘로 풀고 있노?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풀고 있다. 그제? 그럼 꼭 그렇게 풀어야 돼? 아니. 그냥 근을 다 구해서 직접 곱해도 관계는 없다. 그제?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더라. 대답 잘하자. 세 근이 1, 알파, 베타야. 자, 상수 k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셔야 돼. 세 근이 이렇기 때문에 먼저 1이 근이야, 1. 그럼 1을 여기 집어넣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 k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k 값을.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세 근은 1하고 알파하고 베타잖아. 요 세 근의 합이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K는 조금 전에 요거 집어넣어서 K가 구해놨지. 그 K만 여기에서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요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유형 6번. 이거는 자, 바로 공식에 탁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공식에. 3차에 지금 3차.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근을 가질 때. 자, 2차 방정식 같으면 두 개의 흑근을 갖더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3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3차 또는 4차일 때는 직접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자, 먼저 0 되는 거를 찾아야 돼. 0 되는 거. X에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 이때는 봐야 하는 요령이 K를 없애는 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여기 2K가 있으니까 여기 2를 집어넣어. 여기 마이너스 2K 하면서 없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플러스 2K. 그럼 K는 없어지고 뭐야 이거 다시 2를 집어넣어야 되네. 자 2를 집어 다시 8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여기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플러스 2K. 그럼 없어지고 8이 없어져서 0이 되네. 2를 넣어서 0이 됐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2차식이네. X 제곱일 거고 2K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K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럼 여기에 플러스 1X 이렇게 돼. 자, 이제 근을 보면 여기서 X 이꼴 2라는 무슨 건? 실근이 나온 거야. 여기서 X 이꼴 2라는 실근이 나온 거야. X 이꼴 2.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근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두 개의 흑근을 갖는다는 말이 되네.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됐지? 다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 3차 또는 4차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묻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아마 나올 거야 또. 만약에 문제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근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문제가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도 많이 나와.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한 거야.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그제? 실근을 가질 때 벌써 실근을 갖고 있으니까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돼. 자, 중근을 가질 때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되면 되지 뭐. 즉 판별식 1 더하기 4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있다는 거야, 그제? 중근을 갖는 거는. 자, 중근을 갖는 거는 요 식이 판별식이 돼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도 되지만 이 방정식이 x 이꼴 2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2가 중근이 된다면 2가. 이해되지? 그래서 이 방정식이 2라는 중근을 가질 때, 맞죠? 저 근을 가질 때. 그래서 2라는 근을 갖는 건 2를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0이 돼서 k가 6. 그러니까 이 6도 있더라는 거. 중근을 가질 때라고 합니다. 됐지? 3차식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해준다. 아, 여기 나왔네. 중근을 가질 때 있네. 그럼 빨리 3차식에 근을 빨리 하나를 먼저 찾아내야 돼. 자, X에 뭘 넣을까? X에 마이너스 K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 K. 아, K, 마이너스, 마이너스 K를 넣어보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K의 3승. 요게 마이너스 k 집으면 k 제곱이니까 k 3승 더하기 k 제곱. x에 마이너스 k를 집어넣기 마이너스 2k 제곱 k 제곱. 그럼 마이너스 2k 없어지고 해서 0 이렇게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k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k 이렇게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를 넣어서 0이 됐으니까. 자, 이제 x 3승이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k제곱이니까 요거는 k. k 더하기 1x제곱이니까 요거 kx제곱이니까 1x제곱이 되겠네. 그럼 요게 1x 이렇게 돼. 해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 요 판별식이 0이 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식 1-4k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k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 판별식 0이다. 요것만 하면 안 된다 있지. 또 있다고. 요 방정식이 마이너스 k라는 근을 가지니까 이 방정식도 마이너스 k라는 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그 마이너스 k라는 값이 중근이 되는 거야. 해서 마이너스 k를 집어넣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0 해서 k가 0이 되네. k가. 그래서 k가 0인 경우도 중근을 갖는다. 자, 이때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합은 4분의 1하고 0 두 개를 더했더니 4분의 1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봐. 이거를 내가 안 따졌다 하더라도 답은 똑같지. 왜냐면 이 0이니까 더하나면 안 하니까. 이러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는 문제를 잘 안 돼. 이게 0 되도록 해버리면 더해도 표시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마이너스 이런 값이 나와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요것만 아는 사람은 틀리도록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됐지? 이 근이 모두 실수가 되라 이렇게 이 방정식 근이 모두가 실수가 되라. 이것도 실근을 갖는 조건 뭐 판별식 바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근을 구하라는 거야. 근.
자,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냐면 2를 집어넣자. 왜 2를 집어넣냐? 여기 2k 없애려면 여기 2가 되면 마이너스 2k 없앨 수 있지. 그래서 2는 확인하는 거예요. 8, 마이너스 4, 4, 16. 자, 2를 넣었으니까 2, 4, 8,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그럼 16, 16,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돼. 그래서 x에 2를 넣었다, 2. 자, 2를 넣었으니까 x 빼기 2. 자, 여식은 x제곱 2k니까 이게 마이너스 k.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쪽도 마이너스 2x, 이꼴 0 이렇게 돼. 자, 근이 모두 실수가 되라는 것은 이 방정식만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여기는 실근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런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대.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일 때, 자, 근이 서로 다른 게 한 가지밖에 없다.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자, 이것도 봐. x1을 넣어봐. 0 되네. 자, 1을 넣어서 0이니까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k에 0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x. 자, 여기서 이미 x 이꼴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지. 잘 봐라. x 이꼴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만 나와야 돼. 그치? 그 말은 이 식이 흑근을 가져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 1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버리면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또는 또 있다. 그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근이 1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럼 이 방정식이 한 개는 실근, 한 개는 흑근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없나? 그렇게 나올 수 없잖아. 그치? 이 방정식이 x 있고 1인 이런 중근을 가져버리면 전체로는 실근이 1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x 이꼴 1이라는 중근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그치? 즉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식이 이렇게는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 1이 2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기질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개, 실근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자, 세 근이 마이너스 3하고 알파하고 베타야. 근데 지금 알파 베타를 구하라 했지. 근데 위에서 식을 잘 보면 요거 세 개를 곱했는 거는 차수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1분의 상수 이렇게 돼. 그래서 알파 베타는 2가 된다 이 말이야. 다르게 풀면 안 돼. A를 구해가지고 또 다시 근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바로 세 근의 곱이 저 마이너스 6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상하게 풀면 안 돼. 이상하게 풀면 안 되고 요식을 보고 빨리 봐라. 무조건 이거의 세 근이 이렇다면 무조건 근과 계수 쓰라 이런 말이야.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인데 이게 0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 이게 0이라는 거를.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뭔데? 이게 마이너스 알파고 이게 마이너스 베타고 이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약분하거나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세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그냥 합이 0이다. 그지?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1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 해서 답은 이렇게 돼. 다르게 풀면 안 돼. 바로 통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그래버리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의 근일 때 이거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의 근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럼 요거의 근 또 뭐야? 알파 베타와 또 다른 한 근 이렇게 되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이 방정식 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이 얼마야?
세 근의 합이 그게 3이잖아. 자,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그게 2잖아. 아, 요게 2란 말이지.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1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근은 1. 됐지? 자,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고 한 근은 1이란 뜻이잖아. 그지?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지만 알파, 베타가 또 A가 되잖아. 알파, 베타가 A. 그럼 여기서 세 근의 곱이 얼마인데 또 세 근의 곱이.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세 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근데 알파, 베타는 A고 감마는 1이잖아. 그지? 그 요 식으로부터 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가 구해졌네. 이제 B는 뭐냐면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그게 B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를 더하면 그게 B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는 얼마인데? A잖아. A. A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자, 여기서 감마를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근데 요 감마가 1이잖아. 1.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잖아.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했는 요 값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B는 2분의 3이다. 전체적으로 계속 뭘 쓰고 있는 거고 근과 계수 관계를 자꾸 활용해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근이 연속인 세 정수다 했다. 근이 연속인 세 정수. 자, 이럴 때는 근을 알파. 그럼 다른 거는 알파 플러스.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거는 뭐라 쓸까? 더하기 해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잘 알아도 연속된 세 정수를 표현할 때는 a, a 더하기 1, a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 자,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편하냐면 자,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야? 3 알파잖아. 여기서 세 근의 합이 얼마인데? 6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2다 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자, 알파가 2가 되면 결국은 1이고 2고 3이 근이다 이 말이야. 계산이 조금 간편해져. 그럼 두 개끼리 곱해서 더했는 게 A고 세 개끼리를 곱하면 마이너스 B잖아. 그럼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2 더하기 6 더하기 3이 되고 세 개끼리를 곱하면 6이 되네. 그래서 A는 1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다. 지금 계속 뭘 사용해서 문제 풀고 있는 거고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하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근과 계수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어야지 다르게 막 억지로 짜맞추면 그런 문제를 풀어도 나중에 의미가 없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답을 구하더라도 정확하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다. 그지? 그래서 그런 형태들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답이 나오니까 그만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 근의 B가 1대 2대 3. 그럼 세 근을 1, 2, 3이라고 두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거는 근이 1, 2, 3이란 말이지. B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근을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는 거야. 세 근을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면 돼. 자, 여기서 세 근의 합이 얼만데? 3이잖아. 세 근의 합이. 세 근의 합이 3인데 세 근을 다 더하면 얼마? 6알파가 되네. 6알파. 6알파가 3이란 말이야. 6알파가 3이. 그럼 알파는 2분의 1이 되네. 알파. 자, 알파가 2분의 1이 되면 근이 2분의 1, 그 다음에 1, 2분의 3, 이게 세 근이 되네. 이제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A고 세 개끼리를 곱하면 마이너스 B다. 자, 거기서 값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근이 세 개가 다 나왔으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근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다. 근을 표현하는 방법. 세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3차 방식. 자, 이거는 x 더하기 a. 자, 이거 전개해보자.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다. 그지? 자, 제곱 요게 2차가 되면 이건 1차.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자, 그 다음엔 X겠지. 요게 1차니까 요쪽은 2차. AB 더하기 BC 더하기 C. 그 다음에 ABC끼리.
요게 요식의 전개식이에요. 요거를 전개를 합니다. 자, 근이 알파 베타인 감마인 3차 방식은 이렇게 되겠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꼴 0. 요게 개수가 1인 3차 방식.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2차 방식. 요거를 전개식이 보자.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숫자끼리 더해서 x제곱. 알파 베타 감마의 x제곱.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해서 x.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자, 세 개끼리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요게 바로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게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의 값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요 세 개의 값만 알아내면 돼. 그래서 먼저 세 근의 합이 필요하지. 근데 지금 근이 뭐냐?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 했기 때문에 요식으로부터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1.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하면 a 분의 c 해서 요게 2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a 분의 d 해서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요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놈 이놈 이놈을 세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게 이게 바로 알파고 베타고 감마 이 말이잖아. 그지? 이 세 개가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거 1번, 2번 요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세 근의 합이 필요하지. 세 근의 합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잖아. 자, 그거는 여기서 2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2번 두 개끼리 곱해서 더 있는 게 필요하지.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베타 감마 제곱 알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자,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를 묶었더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그럼 세 근의 곱이 1. 합이 1. 그럼 요것도 1이 돼. 그 다음 3번 요 값은 세 개를 곱하는 거야. 그제? 세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이 되겠대. 그럼 역시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x의 세 제곱. 자, 세 개를 더 있는 게 2다, 그제? 그럼 요게 마이너스 2x 제곱. 두 개끼리 곱해서 더 있는 값이 1이네. 그럼 요게 플러스 1x. 그 다음에 세 개끼리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감마, 베타를 할 때. 자, 지금 또 뭐만 알면 되느냐면,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하고, 감마 제곱을 더 있는 거. 세 개를 그대로 되는 거.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 세 개를 다 곱했는 거.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 요게 아까 해당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이 값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하는데 요 방정식의 세 근이 이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3이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를 하면 2가 된다. 이런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1, 2, 3번의 값을 구하면 되네. 자,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돼. 알파 베타 감마를 제곱하면 9. 자, 요 값이 마이너스 하니까 이는 플러스 8 해서 요게 17이 되네. 자, 요거는 역시 a 제곱, b 제곱, c 제곱 꼴이잖아. 그래서 a, b,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 조금 전에 해봤지.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 그래? 자, 그 다음에 계산하면 요 값이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6이니까 요것도 6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요 값이 또 4가 되네. 요거는 전체의 제곱이니까 4가 되네. 자, 그래서 x의 세제곱. 자, 합이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17x의 제곱. 요 값이 4니까 플러스 4x, 곱이 4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다. 해서 요 놈이 또 우리가 찾는 방정식이다. 그때 이제 1차항의 계수는 했다. 그지? 자, 1차항의 계수만 찾아줘. 자, 또 마찬가지 이것도 요거 세 개를
요거 세 개를 그대로 더 있는 것, 두 개끼리 곱해서 더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개를 그대로 곱했는 것. 그 값만 알면 그게 1번, 2번, 3번이에요.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됐지? 이제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켈레그. 켈레그는 3차만 있는 게, 2차만 있는 게 아니고 3차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놈이 근이 되면 다른 거는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근이 되면 다른 거는 이게 근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거는 알파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무리수의 켤레가 근이 되더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조건에 요 말이 있을 때만 쓰는 거랬다. 이 말이 없을 때 쓰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 이제 세 근이 나왔잖아, 세 근. 그러면 이제 근과 계속 쓰는 거야. 자, 먼저 세 근의 곱을 바로 알고 있지, 마이너스 안 하고. 그 세 개를 다 곱하자. 두 개를 곱하면 1제곱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알파. 그 마이너스 알파가 세 근의 곱이네. 그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돼서 이 알파라는 거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이제 근 다 구했다. 아, 세 근은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해서부터 이제 알파를 구해. 자, 이제는 세 근의 합이 a 더하기 2지. 왜? 세 근의 합이 a 더하기 2네, 세 근. 그럼 세 근을 더하면 이게 3이 되네. 그래서 a는 또 1이 되겠네.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그게 b다, 그지? 그럼 이 b라는 것은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1 더하기 루트 2. 해서 요거는 1이 되네, 그지? 그래서 a는 1, 어, 뭐야 이거? 아, 알파 1이 아니고 4제. 아, 4네. 그럼 세 개를 더하면 3이 아니고 6이 되네, 그지? 그래서 A는 5가 되네. 이것도 틀렸네. 두 개끼리 곱해서 더했는 게 B잖아, B. 그럼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 요거를 곱하면 4 마이너스 4 루트 2. 어? 4지.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4 더하기 4 루트 2. 자, 그래서 더하면 요건 없어지니까 8, 7 이렇게 돼. 1 플러스 2i가 그리면 다른 거는 1 마이너스 2i 그 나머지 한 건을 알파로 두는데 요놈이 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개수의 실수다 하는 말이 요 말이 있을 때만 쓰는 거랬다. 실개수 방정식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리수에 대해서 한 건이 1이야. 또 다른 거는 3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3이야. 그럼 나머지 거는 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래서 세 근을 모두 다 알 수가 있다. 그지? 세 근을. 자,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자, BC, ABC를 구하면 돼. 자, 그 다음. 자, X3승 이꼴 1,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허근. 자, 요거를 푸는데, 요거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금 X3승 이꼴 1 하는 요거하고 X3승 이꼴 마이너스 1. 요거의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한다.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그럼 그 근이 무슨 근이냐면 x3승 마이너스 1이 0, x 마이너스 1, x제곱, x 플러스 1 요놈이 0이기 때문에 그 방정식 요거의 근이 오메가다 이 말이에요. 요거의 근. 그럼 이거의 근이 오메가면 다른 거는 뭔데? 당연히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한 근이 오메가면 그거의 켤레도 근이 된다 했으니까. 자, 해서 X3승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주는 문제는 계속 뭘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거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요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이 근이니까 그 오메가는 세제곱을 하면 1이 된다는 거 그 오메가는 세제곱을 하면 1이 되더라 자 오메가가 근이면 그거의 켤레도 근이다 그제?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두 근의 곱 1이 되라.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문제를 줄 때라. 자, 2번 같아도 2번 또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X3승 플러스 1이 0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실근을 가지니까 요 방정식의 한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 하는 거죠. 물론 다른 근은 그거의 켈레가 됩니다. 이 오메가, 이 오메는 같은 오메가의 다른 오메가야. 당연히 다른 거다, 그지? 요 식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 그런 오메가는 3승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두 근이란 뜻이니까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1. 여기서 두 근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해도 두 근의 곱이 1이다. 이렇게.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게 바로 1번, 2번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요것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이거의 흑근을 오메가라는 말은 x제곱 마이너스 x 이꼴 x제곱 마이너스 x 요거의 한 흑근이 바로 오메가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런 오메가는 3승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물론 이 말은 이 말과도 같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1은 1이다. 이거하고도 같은 말이야. 그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줘버리면. 자, 이제 오메가의 천승은 천제곱은 오메가의 3승에 333 곱하기 오메가. 이게 오메가의 천제곱이죠. 근데 3승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해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 돼. 해서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전체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여기 x 3승이 1 하는 방정식이잖아. x 3승 1 하는 방정식. x 3승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의 3승은 1이 되는 식. 자, 이 식에서도 모양을 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지금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잖아. 마이너스 1.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4승하면 1, 3승하면 마이너스 1, 2승을 하면 1, 마이너스 1 해서 다 더했더니 0이 된다. 자, 요거의 흑근을 오메가다 라고 하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1. 항상 요거 생각해야 돼. 자, 3승 1이 되는 요식은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6제곱 7제곱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가면, 자, 요거 3개를 더하면 뭐라고 했어? 0이라고 한 거야. 자, 여기서도 오메가 3승이 1인데 1을 묶어버리면 오메가 오메가 제곱에서 3개 더 0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3개를 해볼까? 여기서도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제곱 요거는 1, 요거는 오메가 3승 1이니까 오메가 같네. 요것도 0이 되네. 자, 그래서 뭘 딱 알아두느냐면 3승이 1이 되는 요식이야. 3승이 1이 되는 요 흑은 오메가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듭제곱이 차수가 쭉 올라갈 때 어디를 더하든 연속된 세 개의 합은 0이다는 사실이야. 연속된 세 개의 합은 어디든 0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승에서 120까지 121개네, 그지? 전체 개수가 121개야.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20개가 3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 3개씩 3의 배수 더하기 1이니까 2까지가 3의 배수야, 개수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계속 0, 3개마다 0, 0, 0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답은 1이 된다. 됐지? 연속된 3개는 0이더라. 3승 1일 때 그렇다. 1일 때 마이너스는 달랐어. 자, 이제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x 3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3승은 1. 여기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여기서 두 근의 합, 오메가 오메가 바를 곱하면 두 근의 곱, 자, 이거를 이용해라는 뜻이잖아. 해서 오메가 빼기 1분의 1, 오메가 바 빼기 1분의 1. 자, 이거는 통분해버리자. 요식을 물론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통분해버리자. 자, 분모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돼. 통분했다 분모. 그 분자는 요렇게 요렇게 더할 거니까 오메가 오메가 바 요렇게 되겠네. 통분해주면 분자가. 자, 그러면 두 건의 곱은 1.
합도 1. 두 건이 합이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오메가, 오메가 반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0의 두 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x3승 이꼴 1의 요 유행까지 맞아. x3승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3승 이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3승은 1.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반은 1이다. 자, 요거를 이용하라. 그럼 이제 두 건이 곱은 1이다. 맞네. 두 건이 곱은 1이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 요거 잘 봐. 니은 잘 봐야 돼. 자, 요 말은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버려. 그럼 오메가 3승은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오메가 3승도 1이고 두 건이 곱도 1이니까 성립하네. 그지? 자, 그래서 요것도 참이 되는 거야. 니은은 그렇게 알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은 오메가 플러스 1은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이네. 오메가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네.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1이다. 그제? 1이니까 요거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오메가 3승은 1이니까.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를 묶어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해버리자. 1 더하기 오메가. 그 다음에 이쪽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자, 1 더하기 오메가는 뭔데 또?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자, 요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약분해서 여기 1이지. 그럼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 되네. 3이 아니고 이건 2분의 3이 돼.